자, 김종대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아침에도 뭐 MBC 라디오에 나와서 전 장해철이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을 이렇게 공격하는 외곽의 윤핵관 같은 전에부터 그랬잖아요. 예, 그런 위치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예 대놓고 하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한동훈 흔들기. 네. 예, 뭐 이렇게 지금 가는 공세가 부쩍 강화됐습니다. 예. 그 이유가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여사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 때문인데. 공개 활동 자제라면 그랬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개 활동을 너는 왜 하냐? 왜 여사를 저격하는 공개 활동하냐? 그게 이제 부산 금정도에 그 지원 유세 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면 그 뉴스에 다 덮인다. 여사 발언에. 그러면은 시와 때가 있지 거기가 어디라고 가서 그 이게 오늘 장례창의 그 발언의 요지예요. 그리고 뭐 김대남은 아무것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제가 이 양상을 좀 보면은 네. 이제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주니까 개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때까진 지들끼리 사이 좋다가 고기 덩어리 서로 먹겠다고 그냥 이제 그냥 개 싸움을 벌리는 이런 양상처럼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개가 아니야 수십 마리가 열 마리 이상이 물어뜯는 것 같아요. 고기 덩어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개들이 모여 있을 때 고기 덩어리 던져주면 안 된다고. 맞아요. 싸운다고. 싸워. 피 튀겨. 그 시점이 올해 총선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 아 공천 관계. 그 시점이 올해 총선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집권 세력이 보면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집되는 이런 어떤 그 하나의 플랫폼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네. 예, 이제 개싸움 양상으로 가고 있다. 네. 물어뜯기에 바쁘다.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멈출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김대남 씨를 뭐 조사하겠다 치니까 장해찬이 한동훈을 치면서 네가 뭔데 조사하냐.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또 다른 최고위원들이나 그 저기 윤핵관들이 반응하는 네. 요게 현재 여당의 풍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 명태균과 김대남이 있죠. 특히 명태남 뭐 게이트, 명태남 사태 같아 이거 봤을 때. 저 명태균, 김대남, 아예 명태남이라고 하죠. 명태남이 둘이서 딱, 딱 틀고서 앉아갖고 계속 뿌려대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뿌려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 상황을 조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뭐 저런 듣보잡 정치 브로커 또 간신한테 뭐 나라가 뭐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다. 뭐 이런 게 오늘 뭐 동아일보 같은데. 예, 동아조선은 그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짜더라고. 가고 있는데 왜 그러면 흔들리게 됐는가를 그치. 좀 심층적으로 봐야 돼요. 맞습니다. 예. 이 명태균과 김대남은 깊은 상실감에 젖은 수치와 상실감에 젖은 이런 지금 처지란 말이에요. 아 감정적으로 지금.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정권 핵심부로부터 튕겨져 나왔다. 예를 들면 영태균 같은 경우는 여사로부터 어느 날 거리 두기가 시작되면서 그것이 결국은 분노로 이어졌고 그게 칠불사 회동으로 이어졌던 이런 어떤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대남 경우에는 자기보다 어린 놈은 두 단계나 진급하는데 이건 한 번도 진급 못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공천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림받았다. 우리는 뭐냐. 이렇게 정권 핵심부에 그동안 다가갔던 그 저기 영광과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이제 튕겨져 나오니까 이제부터 그 상실감에 적게 되는데 우리가 보니까 니들도 다 야바했구냐. 똑같은데 뭘 우리 갖고 그래. 거기 그런 또 배경이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와서 하는 이 말을 몇 번을 다시 재해석해 보면은 네. 진짜 간신은 안에 있어. 진짜 간신 그 아주 나라 절단을 낼 이런 놈들은 당과 용산에 진짜가 있어. 우리는 그나마 그렇지. 이렇게 떨겨져 나와서 우린 충성하고 도와주다가 만들어주고 내 돈 쓰고 팽당한 거야 이제. 이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팽당했다는 이야기가 수치스러우니까 말을 돌려서 하는 거지 결국은 그 얘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에 진짜 간신이 있다. 그리고 뭐 대통령이나 그 여사에 대해 가지고 저기 뭐 다 하야 탄핵 얘기한 명태균 경우에는 아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 밑에 간신히 있는 거야. 그다음에 김대남은 저기 대통령 꼴통이야. 꼴통이야. 지 혼자 얘기 다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어떤 권력자가 자신을 몰라줄 때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느끼는 그 상실 공허 어떤 공황 상태 같은 야,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네. 사람들이라 이것이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내부 고발자 내지는 증언자로 스스로를 이렇게 공익제보자가 됐어. 이동해가는 이런 야. 감정의 흐름이 진화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분들이 언젠가 이 정권을 아예 뒤흔들 주역들이라고 봐요.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는 말씀. 것이죠. 저희 제2, 제3의 명태균, 김대남이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막 나와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그 다음 의문은 이거예요. 대통령실이 꼼짝 못하는 것입니까? 글쎄 말이야. 아무 말도 못해. 아니 예를 들면 저는 재작년 11월에 천공 얘기 천공... 딱 한마디 했다가 그 이튿날 고발당했거든. 맞아. 그 이튿날. 경찰 조사받고. 걸핏하면 경로다. 응징한다. 고발한다. 우리가 이 정부는 그냥 톡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팍 뛰어오르나. 이걸 너무나 여러 차례 몸소 겪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달 내내 두들겨 패도 야. 별다른 반응. 탄핵시키겠다 그러는데 하야 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야. 이건 노골적 협박이거든. 그렇지. 근데 그 협박이 먹혀드는 국면이라는 거야 이게. 이 협박이 신기하다 진짜. 먹혀들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유의 그 저기 행태를 보면은 그 명나라 때 양근이랑 간신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저기 황관이라고. 그런데 8명의 그 간신을 거느려서 8호 집단이라 그래. 얘들의 저 전향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대부들이 못 참고 쳤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저 임금이 세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유약하고 분별력 없는 임금이 알았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처분을 하겠다. 그래 놓고 저기 뭐야 8호를 불러들여 죄상을 이제 그 일감에 하는데 막 울며 불며 뒹굴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부터 온몸을 다 바쳐서 저거 그러니까 어쩌질 못하는 거야. 어쩌지를 얼어가지고 다음날 이제 조정에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죠. 이 8호를 욕하고 응징하려고 했던 사대부가 오히려 잘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밖에서 울고불고 뒹굴고 이러면 나 못 살아, 다 폭파시켜버릴 거야, 이러는데, 안절부절을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보니까 명나라 세종시대, 잘리기 직전에 그 황관들의 그 몸부림, 뭔가 비슷한 정서인데, 네. 거기에 권력자가 쩔매고 어쩌지 못하는, 요양상이 비슷하다는 거야. 근데 의원님, 그러니까 이 윤석열 김건희만 네.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론조사, 뭐, 시사경남, 또 PNR, 뭐, 미래 항용서? 그걸 갖고서, 오세훈, 홍준표, 네. 나경원, 원희룡, 이준석까지 단순하게 건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관계했어요, 네. 상당 부분. 네. 거기는 여론조사와 여론조작이라는, 하여튼, 뭐, 의혹입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그 이준석마저도 네. 명태균에 대해 쩔쩔매죠. 쩔쩔매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쩔쩔매게 하는 뭐야 이 그게. 방식이 뭐냐. 이게 제가 보기엔 선투자 개념이에요. 선투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투자하는 나의 희생을 받아먹냐 안 받아먹냐. 이걸로 계속 정치인을 테스트 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정치인이 받아먹는다고. 당연히 받아먹지. 좋은 서비스라고 하고. 여론조사 통해서 야, 내가 말이야. 응답층하고 무응답층, 뭐 질문 이런 거 해서 띄워줄게. 그렇게 했을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받아먹고 나니까 이게 어쩌질 못하는 거야.
어떤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8호의 간신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은 최고 권력자도 쩔쩔맨다니까.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사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게 권력자가 외롭고 힘들 때 와가지고 가려운 데를 싹싹 긁어주거든.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이 손톱에 독이 묻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느 정도 효용 가치가 다 해가지고 멀리 하면. 네. 그러면은 그, 저기, 그 긁어준 자국에서 이제 상처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네네. 진물로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깨끗이 도려내질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브로커들의 실력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런데 여러 사람이 걸려든 여러 사람이 한 명이 아니야 지금. 특히 제일 많이 걸려든 게 여사다. 김건희지. 제일 많이 걸려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이 쥐고 있는 협박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희대 뭐 브로커 협작꾼 거강꾼 또는 더 나아가서 나쁘게 말하면 간신 이제 언론에선 이렇게 써재끼는 건데 정작 놀라운 거는 김대남과 명태균이 이 본인들이 간신으로 언론에서 평가받는데 자기들이 간신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그 저기 대통령 주변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참. 그러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 뭐예요? 그 저기 김대남 씨는 여사가 젊은 애들 십상시를 데리고 논다. 글쎄요. 근데 그 이름까지 다 나오더라고. 몇 명 나왔죠. 아주 흥미있더라고. 뭐 김태형 보니까, 기자가 영남 국회의원 둘이 있고 송파도 있고 뭐 이렇게 쭉쭉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랬는데 십상신지 사상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본인의 온갖 간행을 그 저기 희석하는 어떤 그 논리로 자기보다 더한 간신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일러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튕겨져 나오니까 네. 저 안에 더 큰 간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네. 거죠. 그다음에 명태균 씨는 뭐 저기 그 여차하면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 저 대통령실이 뭔 입장을 내놔도 따박따박 반박을 해요. 누군가를 떨게 만들겠다는 의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먹혀들어.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은 니들 계속 떠들어봐. 누가 간신인지 우리 다 알아. 뭐 이런 유의 어떤 거. 덮어라 이거지. 그렇죠. 덮어라. 덮어라. 나는 가만히 있겠다. 나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저기 뭐냐. 다 나름대로는 전리품을 챙기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다 날아간 거예요. 글쎄 말이야. 간신의 최후는 비참하거든. 이래가지고 다 날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먹혀드는가를 지금부터 우리가 비밀을 풀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그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아주 고질적 폐단, 이런 데서 어떤 허점을 이 사람들이 파고드는가에 대한 그 교훈을 도출을 하고, 간신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기강과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은 특히 저렇게 정치를 처음 해보는 윤석열 같은 그 특히 그 여사와 같은 이런 어떤 혼군이라고 하죠. 분별력이 없고 자기 통제력이 약한 이런 권력자는 백발백중 걸려들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혼군과 간신의 만남이야말로 최악의 조합이고 나라를 절단 내는데 가장 확실한 방책이다. 네. 이건 북한 김정은이 남한을 갖다가 붕괴시키려면은 굳이 뭐 백만 대군 동원할 필요 없이 남한에 누가 간신인가만 잘 봐도 예. 김정은이 전쟁 안 하겠다 했어 대한민국 이것만 봐도 모략은 끝난다. 네. 이러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저기 이 권력자가 예. 어떤 자기 통제와 자기 절제력이 없는 가운데서 공적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는 시작이 된 겁니다. 핀포인트가 저도 거기 있다고 봐요. 예.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한 거예요. 비선과 사선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을 만들어냈고 그것도 아주 잡스럽게 네. 한마디로 잡스럽게 잡놈들 모아왔고 그다음에 되고 나서도 역시 잡스럽게 운영한 거야. 이 네.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동안에. 또 상향식 공천이 많이 이제 정착이 됐죠. 예. 그렇게 해서 또 해먹고
해먹고 나눠주고 그러다가 안 나눠주니까 달려든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네. 2021년의 그 7월 말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당시부터 국민의힘을 신뢰 안 했어요. 그런 얘기는 많이 했죠. 예. 네. 뭐 뽀개버리겠다는 말도 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니들 플랫폼하고 손은 잡지만 이것은 정략결혼에 불과하다는 거를 맞아요. 이미 갖고서 출발한 사람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 천성이 무슨 가치와 이념에 의해서 자신이 국민의 퍼블릭 서번트 어떤 공복으로서 하나의 좋은 여당을 만들고 네. 그래서 좋은 권력을 만들어서 내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이 공적 마인드 자체가 없는 자예요. 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온갖 브로커 간신들이 옆에 새파리 똥파리처럼 끼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는지 경로를 경쟁적으로 조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이준석 그 저 대표가 윤석열 그 정검찰총장이죠. 야인을 갖다가 한 두어 번 길들였어. 그 집에도 자주 간 모양인데 그러다가 7월에 이제 만나기 시작을 한 건데 입당 과정이 아주 석연치가 않아요. 어느 날 이준석 모르게 그냥 와서 도둑 입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고 난 뒤에. 그때 대표도 이준석이 없을 때 네. 지방에 있을 때 그죠? 네. 그래서 원내대표인가가 뭐 맞이하고 그랬던 되게 입당을 하면 입당식을 하고 맞아요. 또 영입하면서 이렇게 붉은 카페 깔아주고 뭐 이러는데 어? 그런 것도 없이 와보니까 어? 입당문서 슬그머니 내고 갔다. 이때는 분명히 이준석이 갑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였어요. 그러면서 예, 인기야 뭐 윤 대통령이 좋다 그러지만 그때 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위상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그렇게 보면 요러는 과정에서 니들 언제 한번 내 말 발밑에서 설설 기는가 안 기는가 그건 그때 가서 보겠다는 이런 아예 마음을 갖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네. 그야마 그 지금 명태균이가 그날 입당해 하니까 입당했다는 거 아니야 다음날? 그렇죠. 7월 30일인가 날짜까지. 네. 그렇게 보면 그럴 때 강아지 마냥 따라다니는 명태균은 이 국민의힘의 기득권자들은 자기의 경쟁자지 결코 동지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이제 그 윤 대통령을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조종한다는 말하자면 현대판 황관 세력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저 사대부들이 모여 있는 국민의힘은 저기는 윤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윤 대통령은 나하고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 저 국민의힘은 내가 나가도 있을 정당이라고. 저 정당의 어떤 그 저 존망과 그 저기 뭐야 번영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이유는 없고 어떻게 나한테 종속시키느냐가 그렇지. 문제인데 그러면 당이랑 공식 기구는 그다지 쓸모 있는 시스템이 아니요. 그러니까 중국 황제가 왜 외척과 황관에 휘둘리느냐 사대부들이 있는데 나는 황제에서 물러나도 다음 황제를 섬길 놈이라고. 근데 외척과 황가는 나하고 운명을 같이 할 집단이거든. 그래서 중국 역사가 황제 제도가 외척과 황간의 싸움으로 얼룩지는 이유가 거기에 네. 있는 거고 그래서 사대부들이 밀려나는 거거든. 그러는 가운데서 이번 정부에서 왜 여사와 비선 라인이 중요하냐. 또 어떤 그 저기 뭐랄까 가신 그룹들이 또 따로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먹을 게 있으면은 윤핵관들 심지어 윤핵관하고도 부딪히느냐. 이거는 그 정권에서 얘들이 나하고 운명을 같이 할 애들처럼 보여지고 저 당은 그것과 상관없이 존속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지 윤석열 당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감성적인 그 수용태세란 말이에요. 그래, 심리적 분석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특히 이게 강한 거예요. 특히 듣보잡이 정치하게 되면 이게 강해지는 거라고. 아니 그래서 되게 보면 뭐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대통령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 네. 사적으로 도와줬던 사람, 인수위에 참여하거나,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적으로 올려보내서 일을 하게 한다든가, 뭐 대학 교수부터 쭉 해갖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의 대통령 권력의 공적 시스템에 들어가잖아요. 네. 해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김건희가 권력이기 때문에. 네. 김건희가 관리하고 컨트롤했던 이 비선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비선들은 계속해서
비선으로 그렇죠. 남아서 사적 이익을 취득하고 그러다가 이제 공적에 있는 뭐 윤핵관이나 이런 애들하고 붙게 되고 그러다가 이 정권이 이제 멸망의 길로 서로 간에 들어간가 그런 생각 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 간신 집단을 만든 설계자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맞습니다. 예.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김건희의 사고라는 거예요. 저기 뭐야 당이 어쩌다 뭐다 그러는데 당은 무슨 시스템이 있고 아니 우리 그 조카 뻘대는 한동훈이가 거기 대표로 가더니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항상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그 안에 몇 명을 심어 놓느냐 또 저기 뭐냐 이 용산에 어떻게 보면은 주요 직위를 여사가 통제하고 관리하느냐 또 주변에 믿을 만한 세력들을 얼마나 좀 많이 네트워크를 만드느냐 항상 이런 것에 갈증을 느껴왔다고. 그렇죠. 불안해하고. 항상 갈증을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그 뭐 저 주가 조작했던 이종호라든가 김대남이라든가 명태균이라든가 천공이라든가 뭐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당에다가 못하는 이야기를 대화를 나눈 상대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 이명수 기자도 원래는 그중 하나로. 근데 지가 넘어갔지. 그래가지고 이명수 기자는 듣기만 해줬으면 지금쯤이면 이 정권의 최대 비선 실세가 됐을 그렇지. 제목이거든. 그러다 인간성이 좋으니까 더 믿고 얘기해. 지금 그 7시간이 한 700시간으로 불어날 뻔했어. 그랬는데 이런 어떤 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는 거고 맞장구 쳐주기를 바랬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명태균 씨 같은 사람들은 뭘 자꾸 요구하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기어오르 탈락을 하고 대통령 권력 이제 쥐어 움켜졌는데 또 덤벼 지가 이제 플래너였다 이거지 기획자였고 니들 옛날에 다 내 말 들어서 내가 여론조사 해왔고 다 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만 그러니까 안 되겠네 뭐. 그리고 인수위로 자리 하나 마련했다 그러는데도 맞아요.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일단 여사 입장에서는 조금씩 거리두기를 해야 될 인물로 그렇게 했겠지. 성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충성심도 없어요. 다들 이해관계로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사한테서부터 조금씩 그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면서 급기야는 이제는 저기 뭐랄까 아 몰라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이럴 때는요. 예, 어떻게 이거 명태균 씨가 사실은 다른 수를 썼어야 돼. 진짜 여사가 좋아하는 게 뭔가를 관찰해 가지고 새로운 이렇게 가려운데 긁어주는 전술을 썼어야 되는데 또 명태균 씨는 또 무슨 돈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실망하고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명태균 씨의 우울한 그 세계를 보는 게 되는 것이죠. 네. 굉장히 우울해요. 아니 이 판국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잠깐만 죄송합니다. 뉴스토마토도 지금 또 녹취록 갖고 있다 그랬죠? 네. 이제 명태균이가 자기가 알아서 막 뿌려 언론에 막 뿌려. 김대남도 그러니까. 지금 뭐 김태현 기자 계속 추적하는 것 같고 이게 계속 터져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명태균 씨는 이제 이런 거 터지는 걸 알고 본인이 언론을 다 그냥 섭렵 하도 인터뷰 하루 종일 마야 목이 쉬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로 많이 떠들었다는 거. 저도 유튜브 많이 하지만 저 몇 배 같아요. 한 언론당 뭐 3시간, 4시간 인터뷰는 기본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쭉 깔아놨는데 모든 언론이 명태균 씨 말 받아쓰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강혜경이라는 회계 강혜경. 책임자가 나타나서 이걸 뒤집기 시작을 했고 또 침묵하던 이제 김영선 의원도 말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온갖 썩은 내가 그냥 다 민낯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검찰 수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니, 그게 이제 정치관계법, 정치자금 정치자금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돼 있는데 사실은 저기 난 이런 것도 난 뜻밖인데 네. 이런 일이 있으면 무슨 뭐 미래자 들어가는 시민단체가 반드시 나와가지고
협박 공갈로 명태균을 고발하는 일이 반드시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뭐 김종배 누구야 그 시의원 한 명 있잖아 맨날 고발하는 사람. 단골. 단골 시의원 하나 있어. 근데 지금까지 안 나타나네. 난 이제 이게 이상한 게 분명히 호위 무사를 자처하는 세력이 나서서 명태균 너는 내가 상대해줄게. 이러면서 그 주군인 공격받을 때는 그 호위무사 하나가 딱 칼 빼들고 나서서 맞아요 뛰어 나오게 돼 있거든 원래는 뭐 하다못해 김성동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붙어 장혜찬이 하나 붙는 거 장혜찬도 안 붙는 거지 장혜찬이가 오늘은 김대남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명태균은 모른다 그랬어 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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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은 용산이 말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더 심각한 거고 그런데 없다는 거는 이런 미래를 우리가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윤석열 부부가 어느 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날 거기 지금 충성스럽게 보이는 그 간신들이 옆에 서 있어 줄 놈 한 놈도 없다. 그 미래를 지금 우리가 현재 작금의 사태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건 예정된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기 의외로 없어요. 아니 그 검찰에서 명태균 수사하고 자기 구속시켜봐라. 자기가 포렌식 이미 다 했다는 거야. 다 까겠다는 거 아니야 김건희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고발을 못해. 아무도 못해 아무도 고발을. 공수처도 고발이 안 돼. 원래 이게 공갈 협박죄로 이거는 고발이 돼도 벌써 그렇죠. 12번은 예, 그렇죠.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대통령 아니야. 왜? 예, 예. 대통령이 지 손바닥에 있다는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제일 충격을 받는 대목이 이거거든요. 아, 제가 천공에게 한 번 했다고 이튿날 고발당하고 김용현 경호처장 유튜브에서 한 두어 번 떠들었다고 또 고발당하고 이종호 얘기했다고 이번엔 또 세 번째 고발당하고 맞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저런 고발인데 그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어 아무 이상이 노골적인 공갈 협박을 해 아, 평소에 명태균 좀 사기로치 그랬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 이게 보니까 완전히 거의 대통령하고 맞짱 뜨는 위치로 이렇게 쭉 위상이 올라와 예. 그러면은 이제 김종인도 아무 말 못하대 그냥 뭐 아니 뭐 만났다 뭐 그런 명태균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사실 만났다 사실 확인 정도 수준밖에 안 하더라고 김종인도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실하고 진실 게임을 안 해도 김종인 이준석 김영선 대통령실 간에 이제 진실 게임이 벌어졌는데 모든 그 진실 게임은 누가 명태균을 대통령한테 소개했느냐로 맞춰지고 있어요 맞아요 예 요걸 갖고 진실 게임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국가가, 한 명의 어떤 듣보자 정치 브로커가 막 쥐고 흔드는 판을 보니까, 이제는 보수가 이게 멘탈이 거의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지. 저게 뭐냐, 저놈이 뭐하는 애야, 제가 도대체. 그렇죠. 이건 국민 상대로. 협박하는 거거든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언론에 그렇죠. 떠든다는 건 아, 조용히 전화 통화해서 김건희한테 그럼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이게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보수층이 보기에 아 지금 윤 대통령 눈가기가 완전히 멀었구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아는 게 없고 지 나르시즘 일종의 어떤 자기 쥐꼬리만한 그 업적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혼군이 됐구나. 이번에 싱가포르 가서 또 뭐 자유로 24번 떠들었대. 거기 가서 자유. 근데 김정은은 아, 나 대한민국 공격할 생각 없어. 그렇게 보니까 낙동강 오리알 돼 있어. 네. 사실은 우리야 뭐 진보 진영에 있고 또 여야 간에는 의례껏 경쟁이 있게 마련이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는 하지만 보수 쪽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누굴 믿고 이 정치를 앞으로 희망을 가져야 되느냐 이러면서 앞이 뿌얘지는 게 갑자기 빈혈 걸린 듯한 느낌이 들고 앞이 몽롱해지는. 아니 명태균이 계속 까면은 보수 정치 세력이 괴멸하는 거 아닙니까? 저 그렇게 보여. 이준석도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저. 아니 지금 이번에 치명타 입었지. 치명타 입었어. 그러나 저러나 뭐 미꾸라지처럼 뭐 잘 빠져나가면서 시간만 가길 기다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착수되면은 이게 심각합니다. 이제 뭐가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등이 좋아. 가만 안 있어. 거기에다 요즘 검찰이 윤 대통령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아, 그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중에서 결정타가 터진 건 사흘 전이었어요. 뭐였죠? 그 저기 대구지검에서 예.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임성근과 공수처를 압수수색했어요. 이 뉴스가 이 엄청난 뉴스가 그냥 지나갔다고. 대구지검에서 얼마 전에 임성근이를 수사하고 피의자로 수사하고 압수수색 털고 그 다음에 공수처 털고 공수처에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된 자료가 있잖아요. 그걸 원한다 이거지. 이래가지고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말이죠. 지난 1년간 그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을 피의자로 명시해서 이첩하는 거를 막으려다가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첩이 된 결과가 돼버린 거야. 그렇잖아요. 대구지검이 임성근을 피의자로 그러네요. 이첩을 받은 격이 돼버리는 그렇게 거니까 여기서 이 정권이 총력을 다해서 막은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막아놓은 뚝을 대구지검이 나타나서 다 깨버린 거지. 결국은 이첩이 된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믿어집니까? 그동안 이렇게 철통같이 막아왔는데 말을 안 듣는 거야. 말을 안 듣는 거야. 대구지검이 말을 안 듣는 거야.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검사들이 몇 명이 나타났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김건희를 저 기소할 수도 있겠네.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른 2중 3중 그 안전장치를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리하고. 예. 일단은 그거는 저 심우정 검찰총장이 도이치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 지휘로 이제 이게 정상화돼야 그러니까 되는데. 김 의원님의 정보와 취재에 따르면은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검사들이 예. 반란이 시작되고 있다. 그렇죠. 아 지금 남부지검 뭐 동부지청 이런데 검사장들도. 원래는 윤석열 사람이었는데 네.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윤석열 사람으로 남아 있는 거는 고검장으로 승진을 시켜준. 그래서 해놓고 요 새끼는 나한테 충성을 하는데 어째 좀 믿을 수가 없어 해서 어디 지청에 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나는 안 챙겨주네. 이제 그럼 야 너. 그래서 그래. 요 지청으로 간 요자들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요자들이. 한때는 윤석열 패거리였다고. 난 대구지검도 지금 그렇다고 봐요. 왜 난데없이 1년간 정권이 총력을 다해 막아온 뚝을 허물어? 이게 보통 사태가 아닌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쪽은, 친한 그룹은 기소해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도이치. 이거는 기소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걸 기소를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이 합니까? 그건 심우정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정식으로 해야 될똥말똥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어떤 그 모종의 검찰에서의 그 어떤 균열 내지는 이전 투구가 시작이 됐다. 윤석열이 챙겨준 검사라인과 윤석열한테 밀려난 검사라인 간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것도 고깃덩어리네. 그렇죠. 무슨 이 정권의 본질과 속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은 그래도 하나회로 해서 지네들끼리만 나눠 먹었잖아. 그래도 하나회는 의리라도 있었어. 그렇지. 전두환이가 지가 먹은 것도 나눠줬어 또.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면에서도 편가르기가 있고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따로 있다. 그렇게 돼 보니까. 네. 이제는 저기 검찰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외교부 자료 세는 거 봐. 그 김준영 의원이 폭로한 거 뭐였죠? 그 저 작년에 부산 엑스포 판세 분석한 상급 비밀 자료 다 까버려. 일단 국정감사장에서 외교부 장관이 놀래가지고 그 자료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사실은 별거 아닌데도 새파랗게 떨잖아. 지금 다 세는 것 같은데 국감을 네. 계기로 해서 아유 나는 관계 없었어. 네.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야. 네. 다 자료가 나오는 것 같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결재 서류에 네. 뭐 과장이나 뭐나 할 때 아예 결재 서류에 쓴다는 거 아니야? 어느 국장의 지시로 결재함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 오늘날 삼성전자가 저 어닝 쇼크라 그래가지고 왜 저렇게 주저앉느냐. 그 천하의 삼성이. 예. 옛날에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내 전문가들이 딱 모여서 어떻게 해결할까. 이래가지고, 저기 최고의 전문가들이 빠른 시간 안에 솔루션을 내놨다는 거 아니야. 네. 지금은 그게 없고,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찾으러 다닌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이재용 시대의 삼성이 달라진 게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나라는 개판이 되고 엉망이 되고 국민의 삶은 파괴되고.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이게 명태균 김대남을 겪으면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기능이 고장났다. 네. 그래, 위기 관리라는 거는 일단 위기를 위기로 인식해야 관리가 되는 거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위기 관리가 되냐고. 지금 똥을 좀 가리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아주 난리 났구만. 아예 못 가려요. 김건희 이제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마지막으로 김건희.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곧 독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를? 아니 윤석열을? 그것도 뉴스가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걸 봐야겠는데 제가 보기엔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김건희 절대로 그냥 물러서지 않지. 그냥 무너지지 않죠. 예, 끝까지 끝까지 버틸 거야 김건희. 예. 내가 어떻게 만든? 내가 밑바닥부터 말이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아니 이렇게 만들었는데 말이야. 김종인 만나는 걸 왜 여사가 전화와? 윤석열이 김종인 만나는 걸 왜 여사가 전화와? 방귀만 끼고 말이야. 이런 사람을 내가 데리고 살면서 말이야. 어떻게 해서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떠든다고 명기생김 때문에 내가 그만둬? 말이 안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잘 들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